대통령실은 최근 흔들리는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여론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 일부러 쓴소리 팀도 만들겠다. 이런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요인으로 또 지적이 되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좀 저는 눈에 어떤 거스리더라고요. 근데 점에서요?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하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이미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선을 그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도 윤 대통령 대선 기간 때꽤 많이 힘을 실어줬고 도와줬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또 여러 저런 비판을 좀 했어요.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일부러 반대편 입장에서 서서 쓴소리하는 이른바 레드팀을 대통령실이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걸 보고 일정 부분 지금 취임 초기 뭔가 이런 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사실 레드팀이라는 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캠프 내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그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레드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산됐고 아마 그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저는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나왔을 때 대선 캠프 부인했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뭐 당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드팀을 만든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뭐 보좌관, 회사원, 작가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행정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은 그뭐 일주일에 한번그 보고서 낸다고 그걸 보고 뭐윤 대통령이 달라지거나 지금 국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첫째, 이미 레드팀이 있어요. 둘째, 그 레드팀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레드팀이냐? 청와대 비서실장, 5명의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 이분들이 사실은 레드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그 발언을 하거나 그 결정을 할 때, 대통령 이거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또는 매시간 매시간, 왜안 돼? 이러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렇지만 이런 면도 있지 않소? 그러면은 그러면 그걸 타협을 해서 그 중간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이동현 님이 취재해 보시니까 그게 지금 잘 참모들이 쓴소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그 칼럼도 게재되고 그런 지적이 나오고 또 하나 비서실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한 레드팀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입 기자들입니다. 매일 아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님 인사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통령님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매일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정리해도 기자들이 지금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구나. 국민의 관심은 이런 거구나. 인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뭔가 인사에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 레드팀을 두기는 뒀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위기가 온 측면도 있다. 그래서 첫째, 비서실장 이하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고, 둘째, 청와대 출입 기자, 대통령실 기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날카롭고 정말 듣기 싫은 질문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쓴소리 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서정호 변호사님, 요거 잠깐 딴 얘기인데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어젠가요? 대통령실을 다녀간 것으로 뒤늦게 좀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91세에 아마 고령입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을 정말 존경하고 본인이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 그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이것도 이게 아버님이 추천해 준 이런 게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제 와서 아버님을 부축해서 한 2시간 정도 머물다 갔고요. 아마 이제 그 상당히 격려를 해 줬겠지만 또 이게 아버님도 레드팀이 되는 거죠. 쓴소리도 이렇게 좀 하면서 시중 여론은 이렇게 그 2시간 정도 보내고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윤기중 교수 어제 김건희 여사가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실에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의 오늘 움직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